지금 현재 그기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건 도심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지는 위험이다. 1m 하면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네, 이 지금 정도? 현재 20cm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침수를 당하죠. 현재에서 미래가 가능하겠냐라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30년이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네. 말단사원으로 들어가신 그쵸? 거예요? 그럼요. 말단사원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정말 어디서 서야 되는지 어디서 막 앉아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모르고 선배들이 뭐 서 있으면 왜 앉아있지 않냐 그러고 앉아있으면 너 왜 서있지 않냐 이러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갖고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야, 30년 동안. 30년. 네. 진짜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거잖아요. 30년이면. 거기에 계시는 동안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줄기차게 얘기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기상학과, 지금은 이제 대기과학과라고 하는데 거기를 다녔었는데 네. 제가 학부를 다니던 그 시절만 해도 네. 기상학과에서는 뭐 기후변화라고 하는 과목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별로 없었고 그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00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업무를 처음 했던 거는 2005년도에 안면도에 저희 이제 기후 감시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온실가스 측정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러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매일같이 데이터를 보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죠. 요즘에 진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 정량화된 이 그쵸. 데이터들을 숫자로 확인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강해지고 명백해지고 있는 그 숫자가 단 한 번도 이렇게 후퇴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빨라지는 그 숫자 몇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몸 상태 체크를 하게 때 체온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쵸. 체온이 이제 정상의 이제 범위를 갖다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게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볼펜심 앞에 이 스프링을 좀 네. 땡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확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확 땡겨버리면 띵 하고서 이제 다시는 네.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바로 이제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제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 상태로다가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범위, 체온도 뭐 36.5도에서 37도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고 이 정상에서 한 1도를 넘어서게 되면 뭐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막 그래서 그치. 이제 뭐 알아 누워야 되고 뭐 거기서 뭐 2도, 3도를 넘으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어버리고 그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그 1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험의 이제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지구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 수준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 네. 평균 기온이 1.1도가 상승을 했는데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요 탄력성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신 게 되게 무서운 게 두 개가 겹치는데 일단 숫자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뒤로 돌아선 적이 없고 계속 네. 명확하고 네. 빠르고 고 예. 앞으로 예. 나갔다. 예. 전체 경향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근데 거죠. 근데 1.1도까지 왔다. 근데 1.5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초에 이제 유엔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는 걸 IPCC라고 해요.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기후 과학자들이 한 5년 내지 한 7년 동안 모아졌던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갖고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거든요. 90년대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지난 8월 초에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6차 보고서에서는 한 2030년대 초반이면은 1.5도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2050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2050은 1.5도를 막으려면 네. 2050,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탄소 것이 중립. 어찌됐든 그 2030년도가 되게 되면 1.5도는 한 번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래 가스 같은 게? 온실가스는 그러니까 특성 자체가 그래요.
온실가스가 네. 그래요? 네. 산소, 질소 같은 게 뭐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도.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빨라지고 강해지고 명백해진다. 이건 누적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5도라도 그나마 유지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 이상 더 줄이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누적된 것 때문에? 네. 그 지금이라도 그 누적은 멈춰야 되겠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멈춘다라는 게 2050년까지 완전히 이제 화석연료 배출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처음에 판타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화석연료로 뗐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석유를 뗀다라든지 뭐 석탄을 뗀다라든지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그럼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싹 다 받고 이걸 인류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 분야, 전력 분야에서 되는 거는 2030년까지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생 에너지 그 기술과 발전 속도로 보게 되면 그 에너지 부분은 네. 아, 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전력 여기에서만 쓰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철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탄소가 들어가고 탄소가 또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되거든요. 전력이 아니더라도 에너지가 네. 아니더라도 그렇구나. 네. 건설을 하려면 철강 필요한 것이고 자동차 만들려면 철강 다 필요하고 이런 비료 이건 우리 먹고 살라고 하면 다 비료 생산해야 되고 다 이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전력 에너지 분야는 빨리 이거 전환을 시켜놓고 그 뒤에 부분들은 천천히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거로다가 바꿔가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전략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정말 듣고 보니까 온실가스가 우리 살아가는 그냥 데일리 베이스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옷 입고 뭐 하고 먹고 하는데 온실가스가 계속 함께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제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문명 이거를 갖다가 다 무너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문명이 거기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지금 문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뭐 수정하고 보완해갖고 이렇게 해갖고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대응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니라고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현재에서 미래가 가능하겠냐라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질문이 아예 잘못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말 좀 해줘. 2도 넘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일 쉬운 게 식량이 부족한 세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우리가 1950년도에 25억 명이 살았어요. 지구에. 절반 정도가 영양 실조에 걸려 있었고 1950년도에는. 지금 80억인데 한 10% 한 8억 명 정도가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고 봐요. 엄청난 식량을 생산하고 있네 우리가. 그렇죠. 1950년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3배 이상의 인구를 더 잘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농토가 그렇게 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녹색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치.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찬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색 혁명하면 막 상 주고 막 훈장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0억인데 2050년이면 100억이 될 거다라고 봐요. 20억이 늘어납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애는 나라 그래?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요.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새로운 식구를 갖다 더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20만 명 이상이 새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더 잘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아, 진짜 혁명이네. 정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앞으로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예요. 3%씩 매년 성장을 하면 이게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두 배가 됩니다. 자, 경제 규모가 두 배가 되었다. 네. 이거를 사람의 이게 두뇌하고 이게 근육의 힘만으로 되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만들어지는 만큼 여기에 배출
유출된 쓰레기도 이만큼 생기는 그렇게, 거지. 그렇게 커지는 거고. 맞아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식량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냐. 경제가 두 배가 됐다? 그러면 끼니만 해결하는 것 같고 만족을 안 하죠. 지금 먹방이라고 하는 뭐 튀기고 볶고 뭐 굽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먹는 욕망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이제 이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이제 서구인들처럼 먹으려고 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2050년도에 지금 생산하는 곡물 생산량이 60%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은 줄어들 거다라고 봐요. 이 수요와 이 공급 간의 이런 불일치들, 네.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다?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없으면 그 세상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기후위기는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1.5도, 2도를 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게 될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코로나와 싸우는 것만 해도 우리는 육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곧 농업 강국이에요. 자기네 나라 다 국민 매겨 살리거든 남은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후 위기에 어떤 그런 나라보다도 굉장히 둔감한데 대부분이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나라고 가장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불 났대. 불이 나서 그 재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남의 문제 같은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밀밭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우리 다 지금 밀 수입해다 먹는데 다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에서 그 수입하고 미국 중부에서 다 옥수수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들이 거기 불탄다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2010년도에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자기 국민부터 매겨 살린다고 수출 하나도 안 해갖고 그 해에 곧 두세 달 사이에 전 세계 밀가루 가격이 한 60%가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화이자 모더나야. 일단 자국민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런데 먹는 것도 자국민 먼저 챙길 거 아니에요? 남 안 주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이게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게 인간이 일으킨 이 기후변화가 이게 진짜야 아니야가 이게 구별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기후위기가 일어난다 해도 이게 자연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가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대한민국이 가장 대표적으로다가 그러한 지역에 속해 있어요. 한여름 뜨거울 때하고 겨울철 한참 추울 때 막 50도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데서 뭐 1도, 2도 뭐 이게 무슨 놈의 이게 큰 변화를 끼겠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940년대 이전에 대구 날씨가 지금 서울 날씨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서울 사람이 대구에 갔다라고 해서 뭐 나는 살 수가 없어 하고 자빠지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해외 언론에서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는 거는 캘리포니아. 호주. 그다음에 남유럽. 자연의 변동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캘리포니아, 호주, 우리가 거기로부터 식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불타고 있다. 이거 우리가 배가 고플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상승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또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니까 남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없는 게 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는 이 빙하 표면이 이제 차분히 이렇게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거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극단적인 경우에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m 정도면 뭐 샹하이라든가 뭐 베니스니 뭐 암스테르담이니 이런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침수를 당하는데 무슨 만조가 이렇게 가득 왔다든가 뭐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침수를 당하죠. 1m면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네, 지금 현재 20cm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니까 빙하가 녹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물이 뜨끈뜨끈해져 물의 부피가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물 부피 늘어난 효과가 조금 더 컸어요. 아, 물의 부피가 불어나는구나. 그런데 빙하가 이제 그렇게 곱게만 녹지를 않는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사탕도 입안에 넣고서 깨뜨리지 않고 가만히 녹이면 정말 오래오래 가잖아요. 이빨로 깨트려버려. 그러면 갑자기 확 녹아버려. 표면적이 딱 늘어나니까 그냥 늘어나지. 그냥 순간에 확 녹아버리거든요. 과학자들이 위성 띄워놓고 계속 감시하잖아요. 여기저기 금들이 지금 쩍쩍 가고 있잖아요. 그럼 과학도 몰라.
모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급변론이라고 하는 건데 UN에서 말하는 그 IPCC 그 보고서는 바로 계산할 수 없는 거 다 드러내버리고 계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린란드 위에 있는 빙하 이게 네. 육지에 있는 빙하인데 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남극 빙하는 싹 녹게 되면은 물이 60m가 물이 더 올라와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무슨 뭐 100년 몇백 년 이내에 무슨 남극의 빙하가 싹 녹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녹는다 이건 아니에요. 5% 정도만 깨져서 녹는다 하게 되면 해안에 건설된 우리의 도시들은 다 못 쓰게 된다. 대부분의 문명이 그런데 다 해안에 건설돼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문명이 거의 이제 박살이 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지금의 화성 문명이라고 하는 이 배경 하에서 미래를 보게 된다면 이건 절망이지만 우리가 미래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렇지. 그럼 현재 난 뭘 해야 돼? 그렇지.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질문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래에서 현재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던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던지고 가능한 액션할 수 있는 것들 해나가면서 그렇죠. 현재를 그 질문에 바꾸고. 대해서 이제 답을 해나가면서 바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난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사회, 그다음에 내달려온 이런 삶의 방식들 이 자체 근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이게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차라리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해요. 그렇죠. 감지해서.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국지적으로다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이 바로 이제 이 물의 한계선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건조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에 강수량이 200mm가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건조 한계선이라고 부르고 그게 농업이 가능한 마지막 조건이에요. 그 지역 임계선부터 이게 무너지거든요. 기후 위기는 그 지역들이 다 이제 건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라고 보고 있는데 2003년도에 나라는 하나인데 그 나라가 북쪽은 유목을 하면서 이슬람을 믿으면서 살고 있고 이 남쪽은 아프리카계가 흑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덕책에서는 먹을 게 없으면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안 나눠 먹어. 근데 인간의 역사에서는 식량이 부족한데 종족과 종족이 만나고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무조건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인종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년에 걸쳐서 30만 명이 학살이 돼요. 그거를 첫 번째 기후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 두 번째로다가는 대표적인 게 시리아 내전이죠. 네. 아까 앞서서 제가 2010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그 가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가뭄이 일어나니까 밀가루 수출을 안 하니까 이게 식량 가격이 확 오르게 되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물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전쟁, 테러 집단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등장을 해버린.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날씨가 안 좋다, 기후 위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의 이런 사회적 불안정, 지정학적인 이러한 불안정성이 극대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 속으로 진입을 한다. 바로 여기에 가장 근원이 바로 이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3일 굶어봐. 다 똑같이 사람들. 걷다가 자기 자식이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가죠. 눈이 휙 돌아가서.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IPCC 총회에서 그때는 이제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에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19도 있었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막 파리 기후 협약 막 탈퇴를 하고 난리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미국 대선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뭐 이런저런 이유로다. 그래서 금년 이제 11월에 영국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회의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정책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예, 거기서 결정이 될 것인데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아마 이번에는 만약 합의에 성공을 한다라면 강제 조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1.5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 1.5도를 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잘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전 국민 센서티브가 올라가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그럼 우리 남편이 만약에 그런 거 하청업 하고 있어. 그럼 거기 다 연관되어 있어. 그러면 기준에 못 맞으면 수출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 먹고 살죠. 먹이 사슬의 맨 밑까지 오는데 이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끌어가는 나라들은 이제 서양의 나라들 그쵸? 아니에요. 네. 이러한 나라들이 벌써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지금 높여놨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네들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하질 않죠. 우리는 그런 물건 이제 안 받을 거야.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니들이 만약에 화석연료로 그 물건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거 그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우리가 무역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게 관세를 맞아버리면 거의 수출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화석연료 시대 때 이 전 세계 지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치. 이제 판을 갈았어도 바로 그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물론 이런 대의도 있지만 바로 실리적인 전 세계가 지금 이 판갈이를 하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대기업부터 해가면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세부적인 여기까지 다 퍼지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판이 갈아지는데 개인도 당연히 그 판 위에 올라가서 그 판 위에 지금 올라가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지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거 따라가게 되면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계를 이건 지배를 하는 이쪽으로 이건 튀어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 뭐 남들 수백 년간 했다는데 우리 막 50년 만에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참 판이 바뀔 때가 위기기도 하지만 한편 기회잖아요. 그럼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험하고 기회의 그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아, 나도 텀블러 쓸까? 뭐 이런 아주 애기 같은 선한 의도만 있지 뭔가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인간이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봐요. 네네. 근데 선함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유럽의 이러한 이제 그 도시들을 가게 되면 그 도심에서 교통 그 분담률 중에 자전거가 한 절반 차지를 해요. 당신은 왜 자전거로 타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 무슨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지를 않고요. 뭐에도 동그라미 빠르고 편리하니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시스템이네.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라고 해도 그거 막히고 이러니까 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도 있긴 했겠지만 조금 시스템이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해요. 참 이 기후위기가 그런 측면에서 참 이게 난감한 게 인간이 인류 역사상 대부분 경험했던 위험은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거든요. 그치. 미세먼지 같은 눈에 보이니까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기후위기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건 도심 한복판에 이건 핵폭탄이 터지는 위험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인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식량 문제는 이건 농대하고 관련이 되는 거. 물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과 뭐 이런 물 관리를 다 그쪽에서 하니까. 그 에너지 문제는 이거는 경제학과에서 주로 에너지 경제학에서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ESG 같은 건 경영에서 하는 것이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꼭 타이틀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를 간다 해도 바로 기후는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지금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 하나에 다 이 기후 위기를 뭐 바로 접목을 시켜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을 저는 되게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판이 바뀌는 이때 지구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상식으로 내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꼭 교과서처럼 읽어줘야 될 책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엄청 술술 재밌게 하시잖아요. 책도 너무 술술 재밌어요.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판 위에 우리 다 올라서서 여태까지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올라선 판이 갈아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서히. 김미경 TV는 조천우 교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서 이 판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